안녕하세요, 전학관님입니다. 제가 봄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2017 용인 드론 축제가 있다는데요.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나 봐요. 옛날 그 경찰대 부지에 있다고 해서요. 지금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자, 가볼게요. 얍. 이제 다 왔나봐요. 힘들어. 차도 많고, 어린이들 데려온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가볼게요.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걸어오니까 너무 힘들다. 한참 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실 분들께 축하의 박수 함께. 저기, 드론, 페스티벌에서 드론 팔고 있고요. 뭐야. 행사가 분위기 이상한데? 먹는 것도 많이 팔고 있군요. 여기 운동장이었나봐요. 구급차도 와있고. 지금 막 드론은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 나는 드론은 처음 봤어요. 여기 실제 헬리콥터 있어요. 지금 로켓을 날리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나 봐요. 여기 또 드론이 달고 있네요. 우와. 여러 업체들도 참가했고요. 실제 지금 헬리콥터 모양인데. 이거 진짜냐? 진짜 사람이 타는 헬리콥터요. 우와. 기종은 모르겠지만 엄청 멋있는데? 실제 헬리콥터 보는 건 처음이요. 우와. 뒷날개도 있고. 우와, 진짜인가 보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지? 여기 또 있어요. 사진입니다. 얼굴이 잘 나오도록 자리를 해주시고요. 자, 기념사진 촬영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으시고요. 정면을 봐주십시오. 실제 헬리콥터의 모습이요. 무대 위에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드론이 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큐사인을 주면 어떤 축하의 퍼포먼스를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퍼포먼스? 와, 이것도 실제 헬기예요. 밑에다가 뭘 달고 있네요. 뭐 하는 용지? 축하합니다라고. 아이솔라 쓰는 거 보니까 뭔가. 함께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세우면 축하합니다라고 외쳐주십시오. 하나, 와. 둘, 셋, 축하합니다. 크다. 저기는 2017 용인 드론 페스티벌 모든 카레스에서 축하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럴 수가. 지금 한참 몇십 분을 걸었는데. 자, 정말 왔더니 우승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연습을 했을 텐데, 그 연습하는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우와, 저기 드론 많이 있어요. 우와, 보이시나요? 다시 드론. 한번 수상하신 분을 축하드리고요. 오,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함께한 여러분들께도 그 택배 같은 걸 나르는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달고 있네요. 네, 또 시상을 도와주신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드론이.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부분은 다 시상이 끝났고요. 저희 경기가 늦어진 관계로 챌린지 부분의 시상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챌린지 수상한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모여주시면 저희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챌린지 상 받을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무대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 상황 보니까 이미 대회는 다 끝났고, 여기가 그 대회장인데요. 그렇게 뭐 장애물 넘기, 옆을 지나가기, 저런 통을 지나가고 그런 거.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도착하시면 바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지나가는 그런 경기를 했었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떡해요.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아, 간신히 걸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와우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잠시 후에 4시 50분에 우리 버스 행사장 가운데 위치해 있던 이 행사가요. 50분에 저렇게 4D 입체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군요. 4시 50분은 여러분들 작은 드론이라도 작동을 금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필기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식장 소뿐만 아니라 저 뒤에 계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해주시길 발로 밟아서 하는 펌프형 드론 에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 로켓이군요. 자, 아, 아깝다. 부탁드릴게요. 나 드론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안전. 드론 잔뜩 보고 싶었는데.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깝다. 안전에 따라서 잘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체인지 부분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오늘 늦게까지.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미리 이제 끝났기 때문에. 드론이다. 아무튼 웬만한 데보다는 드론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지금 5위입니다. 작은 드론이 알고 있는데요. 와, 여기 큰 드론도 있고. 영동초등학교 김준영 회 2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신기한 드론들이 많이 있어요. 오. 날개 접는 형태도 있고. 우와. 멋있습니다. 아, 시마 드론이구나. 시마 드론 본 적 있어요. 다른 거 또 있나? 3회색. 우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옥토 드론이네요. 옥토. 8개 프로펠러가 있고요. 로퍼라는 데서 해가지고 오퍼 들어있네요. 로퍼 대한무인 항공서비스라는 데서는 뭔가 무섭게 생긴 드론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영어로 뭐지? 식스 어떤가? 아무튼 무섭게 생긴 드론이요. 우와, 이것도 진짜 나나봐요. 이렇게 무거운데도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끝난 거라도 보여드릴 수밖에. 아, 지금 정리를 하는 바람에 보여드릴 게 마땅치가 않네요. 이 헬기를 지금 날 건가 봐요. 3위입니다. 나곡초등학교 황인찬, 송현준. 실제 헬리콥터 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얀색 뒤로 나가셔야 돼요. 네. 하얀색 뒤로 다 나가셔야 됩니다. 3위. 뒤로 더 가셔야 중학교, 돼요. 박성원, 윤현, 서원찬. 축하드립니다. 이거 다 눕혀주세요. 네,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아, 지금 사고 당했어요. 지금 로켓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에어 로켓이라서 많이 아프진 않네요. 자, 미니 초등학교 1위는 소란초등학교 이성훈, 이현진, 김종현 학생 축하드립니다. 응원팀도 대단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헬기가 작동하는 거는 처음 봐요. 오, 할 건가 봐. 오. 자, 이번에는요, 미니 중고등 학급입니다. 5위부터 호명합니다. 미니 중고등급은 최성중학교 조형준, 박진우, 박준선 학생 축하드립니다. 4위는 임신중학교. 아, 바람이 엄청 세게 붙은가 보죠? 뒤로 가라고 지금. 아, 여기도 알 건가 봐요. 오. 두 대가 다 날 건가 본데. 아, 날 거면 빨리 날던지. 되게 뜸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뒤로 막으라고 하고 지금 난다가졌구나.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좀 하라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나나 여기 봐봐. 아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여기 봐. 자, 내년에는 몇 등을 볼까요? 내년에는 1등! 축하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움직인다. 오. 오, 지금 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 신기하다. 오. 날개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거야. 날진 않고 프로펠러만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기둥 좀 잡아주세요. 기둥 좀. 천만 기둥 좀 잡아주세요. 오, 완전 날 것 같아요. 더 소리 더 빨라지겠습니다. 누가 먼저 될 건가?
수습을 안 하고 있네요. 살았어. 아, 어렵다. 헬기가 엄청난 소리와 함께 가버렸어요. 그나마 드론 몇 개랑 헬기가 직접 움직이는 걸 봤으니 오늘은 자 오늘은 보람이 있었네요. 저기는 용인 경찰대 예전 경찰대 운동장이었어요. 자, 2017년 용인 드론 페스티벌. 자, 대회는 못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드론들과 사람들, 그리고 헬기 두 대가 직접 이렇게 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우, 프리마타 날려가지고, 여기 가다가 제가 드론 드려요.